3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화사석탑은 김해의 그 허왕곡이 김해 월적에 가지고 온 탑이 화사석탑이고, 황룡사 장륙은 그 인도 아유왕이 장륙을 만들려 하다가 못 만들어서 울산에 사포에 그 이제 철하고 금이 도착해서 그거를 신라에서 만들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륙, 이건 원래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요게 그 여러 가지 저 옛날 그 글을 참조해서 복원시킨 게 요게 장륙입니다. 요거는 사탑은 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돌로에 층계를 쌓아놨는데, 옛날은 석탑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 순서는 저기 부강검살 53페이지 그리고 금관성 파사석탑 고려 영탑사 황룡사 장륙 이렇게 네 단락입니다. 여기 부강검살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미륵사 부분이 있습니다. 무왕이 왕비하고 창군한 미륵사가 있는데, 이 미륵사에 이 다른 건물은 다 없어지고 탑 두 개만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륵사도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기 때문에 복원하는데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룡사와 마찬가지로 아직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사에 석탑에서 침초석,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여기 그 주춧돌 위에 있는 게 주춧돌이 있고, 주춧돌 위에 사리함을 넣거든요. 네. 사리함을 위에 덮는 게 심초석입니다. 그 심초석, 여기 심초석을 발굴 하는데, 이 금제사리 봉영기라는 게 나왔어요. 금제사리 금판에 이 절의 유래에 대해서 나오는 게 봉영기거든요. 금판으로 된 봉영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 절은 무왕 639년에 창건했다 나오면서 좌평 사택 적덕의 딸 사택 왕비의 의견에 따라서 같이 이 절을 만들었다. 요게 밑에 요게 금제사리 봉영기입니다. 요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왕의 왕문은 사택 왕비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선화공주 얘기하죠. 선화공주가 무왕하고 결혼했다. 그럼 무왕하고 결혼했는데 왕비가 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약간 사택 왕비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 선화공주가 무왕의 왕비가 아니다라는 거, 아직 명백한 결론은 또 아직 안 났습니다. 부왕금살. 부왕은 백제 29대 왕입니다. 왕으로 무왕의 유사에서는 무왕의 아버지로 나오는데, 부왕은 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599년부터 600년까지. 그래서 무왕이 600년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이 부왕 시절에 있었던 이제 검살에 대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백제 제29 주 법왕휘선 혹은 효순. 백제 제29대 왕, 주는 이제 보통 왕으로 했습니다. 왕, 법왕의 이름은 선이고, 또 다르게 효순이라고 한다. 개왕 19년 김이적이 개왕은 수문저의 연호인데, 개왕 19년 김이 599년에 저기하여 시연동 하조금 살생 방민가 소량 응전지류 분어력지구 일체금지. 이해 겨울에
부방이 살생을 금하는 조서를 내려 일반 백성들이 기르는 매하고 새매의 종류들을 놓아주게 하였고, 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도구를 불살라서 일체의 살생을 금지시켰다. 명년 유신 도성 30인 다음해 경신년에 승려 30명과 더불어 장왕흥사의 시도 사비성 금부여 시립제의 승하 이때의 도읍 사비성에 왕흥사를 장군하려고 틀을 닦기 시작하다가 죽었다. 사비성은 지금의 부여이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금왕이 도읍지에 왕사를 세우려다가 틈만 닦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성자는 요 오를성자 요 오를성자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오를성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성하는 임금이 죽었을 적에 성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흥사는 이게 문제가 왕흥사의 신초석 여기도 신초석에 577년 위덕왕이 왕자를 위해 장군했다는 그 사립 앞에 나오는 그런 기록처럼 2007년에 이게 위덕왕이 장군했다는 또 사대함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 상국유사의 내용이 좀 틀린 것 실제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위덕왕은 이제 부방의 그 할아버지 27대고 부방은 29대고 그 사이에 해왕이라는 분이 또 있는데 그분도 2년간 통치하다가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불성을 하니까 무왕성통 부자기구 역수기이 필성 무왕이 왕위를 이어받아 아버지가 닦아놓은 터에 절을 세우기 시작하여 수십 년간 지나서 이거는 열두 획기라고 지금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절을 완성했다. 기사 역명 미륵사 이 절 또한 이름을 미륵사라고 하였다. 이 절 이름이 미륵사라 그러면은 앞에 왕흥사하고 미륵사하고 같은 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미륵사 앞에 거하고 같다 그러면 조금 말이 문장이 이 문장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임숙 산을 등지고 물에 임하여 화목 수려 사시지미 구은 꽃과 나무가 수려 매우 아름다워서 사시사철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었다. 봄에는 꽃피고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겨울에는 단풍지는 그런 사계절이 아름다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매명주 연하입사 상기형 성장녀 왕이 매번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절에 들어가서 장엄하고 아름다움을 비길 데 없는 그런 경치를 감상했다. 경치를 구경하였다. 틈마다, 틈날 때마다 여기 와서 경치를 구경했다. 그런. 여 고기 소재 소위. 옛 기록에는
약간 다른 게 실려 있는데, 무왕시 빈모여 지령 통교이 소생, 소명 서여. 무왕은 가난한 어머니가 용의 목, 못서의 용을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릴 적의 이름은 마여다. 그러니까 서여. 우리말로 서여, 우리말로 하면은 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위후 시호 무왕, 왕위에 오른 후 시호는 무왕이고, 초여 왕비 초장야, 처음에 왕비와 더불어 절을 닦기 시작하였다. 아까 여기 심초석에 나오는 사리 봉황기에 사택적득의 딸하고 사를 절을 세웠다는 거고, 요 문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찬왈 관용 훌륭 정구해 택흡 도너 사해인 막도 성군 경세하 상방도설 정방춘 너그러운 조서 너그러운 명령으로 짐승을 보호하여. 여기에 저 날개 익자가 붙었으니까 날짐승이고, 여기는 개구자가 붙어가고 산짐승, 날개가 있는 짐승, 날개가 없는 삼짐승, 짐승들을 보호하여 천구, 천구에 온 세상에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그 살생을 금하니까 산짐승이 이 세상에, 이 천구는 천구하고 요 사해하고 같은 말입니다. 온 세상에 은혜를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에게, 온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짐승들에게 혜택을 주고, 은혜로운 혜택이 돼지와 물고기 있거나 도너에까지 흡족하여 어짐이 사해에 미쳤다. 여기 이제 산짐승, 돼지하고 물고기 같으면은 이 사생의 모든 동물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네 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살생을 금함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미쳤다, 그런 뜻입니다. 막도 상군 경세하, 갑자기 돌아가신 성군에 대해서 막도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저기 법왕이 2년간 통치하다가 갑자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 동물들에게 살생을 금하는 그런 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오래 살았으면은 막 그 법왕이 좋은 일을 많이 했을 건데 뭐 그런 의미로 내가 해석을 했는데, 이 그런 해석에 관한 자세한 것을 제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방도설 정방춘, 상계 저승, 도설천의 저승, 극락에 갔는데 바로 오피는 봄이다. 그러니까 법왕이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 극락 사이에 가서 좋은 시절을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법왕 검사 뒤쪽에 우리 저 교수님이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불교의 전례가 지금 불교 전례 동진에 마라난타가 와서 불교를 전례했다는 게 384년 호승 마라난타, 우리 앞에 김생님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 내용, 계율에 의해서 왕권을 방한 성왕과 법왕 시대의 왕관
신라의 포프왕처럼 종교를 이용해서 왕권 강화를 한 활용한 그런 활용하였고, 그 다음에 법왕이 이때 살생을 금지하고 짐승을 방생 그런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가 600년부터 민중신앙으로 발전하는데, 법왕의 그 도설천으로 갔다는 의미는 미륵상생, 도설천에 있는 미륵에 미륵한테 갔다는 말은, 미륵이 이게 전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여서 이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은 미륵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게 바로 미륵 파생신앙입니다. 김해 파사스탑은 이제 김해 구산동에 있는데, 1873년에 호계사가 폐사되고 그때 후황릉으로 옮겼습니다. 이친지명, 처음에 공주가 부모님의 명령을 받더라. 범회장지동 조파신지노 불극이환 명령을 받더라.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향하는데 파도의 신의 노여움을 사서 바닷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백부왕, 부왕명제자탑. 이 까닭, 이 백자는 이제 말할 백자입니다. 이 까닭을 자세히 아버진 왕에게 말씀드리니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라고 명했다. 내획 이석, 내박 남해 배에 싣고 무사히 건너서 남쪽 바다에 도착하여 정박시켰다. 배를 정박시켰다. 유배범 서기 천기 주옥짐이
붉은 독과 붉은 깃발은, 붉은 독과 붉은 깃발의 배는 주옥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었다. 예, 요 뒤에 밑에 나오는 여기 꼭두선이라는지, 이게 적도근방의 남쪽 위도가 남쪽인 나라에서는 이게 나무로 변하고, 북쪽 지방에서는 초목으로 변한다는, 초목으로 많이 이제 야생하고 있는데, 이게 그 꼭두선이가 커피, 꼭두선이 속속에 이 커피나무도 이게 꼭두선이 밑에 한 종류로 그렇게 지금 책에 나오더라고요. 꼭두선이라는 이 식물이 많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이 약초로도 쓰이고, 아직 그런 것 같은데, 전부 일반인들은 이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이 꼭두선이라는 이 식물이 처음에 여기에 보고 이래 알았는데, 이 꼭두선이라는 식물의 이게 지금은 약간 보랏빛인데, 이게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붉은색의 의미로 천자를 썼습니다. 이게 빨갛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금운주포, 지금은, 그래서 지금 주포라 한다. 이 주는 공주가 도착한 포구, 항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포. 초해 능고의 강상처왈 능현. 처음에 왕비가 언덕에서 비단바지를 벗었던 곳을 능현이라고 한다. 전번에 우리 가락국기에 비단바지를 벗은 게그 의미가 신에게 이제 새로운 땅에 도착해서 모든 그 악령을 물리치게 해 돌라는 그런 의미의 패배이다라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천기 초입 해에 왈기 출변, 붉은 깃발이 처음에 들어온 바다 해안으로 들어온 곳을 말하기를 기출변이라고 한다. 수로왕 빙영지 동어국 150여 년 연우시 해동미유 장사 봉법지사. 수로왕이 왕후를 맞이하여 장가를 들고 150여 년 동안 같이 나라를 다스렸다. 이때 이 땅에는, 우리나라에는 불법을 받드는 절을 지어 불법을 받드는 일이 없었다. 개상교 미지 대개 불상과 불경은 그때까지 신라에 이르지 못하여 이 토인 불신복,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허황후가 김해에 도착했을 그 무렵에는 토속 신앙이 강해서 아직 불교가 발을 붙이지 못했다, 그런 의미. 그런데 저기 그 당시에 뭐그이 기록 뒤에 나오지만은, 기록에는 불교가 나와서 절을 세웠다는 기록은 450년경에 있지만, 이 당시에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불교를 공식적으로 믿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불교가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한테 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황의 오빠가
석류라는 그런 장류화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런 장류화상에 관한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설화가 있는 걸로 봐서 불교가 일부한테는 알려지기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고 봉기 무창사 지문. 가락국기 봉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었다. 제 8대 질지왕 2년 임진 치사의 기지. 제 8대 질지왕 2년인 452년에 절을 그 땅에 절을 세웠다. 고 봉기 무 창사 지문. 그래서 그 봉기에는, 가락국기 봉기에는 절을 세웠다는 기록이 없고, 가만있어. 이게, 여기까지는 중복됐습니다. 이게 제가 지운다는 게 앉아있습니다. 보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우 장왕우사, 또 왕우사를 장건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 의미로 왕우사를, 최초로 왕우사를 지었는 게 452년인데, 그 앞에 호계사, 호계사는 언제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기에 또 우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 앞에 지은 절이 왕우사인데, 또, 이게 왕우사, 이 땅에 절을 세웠다가 이게 왕우사를 세운 건데, 또, 한 번 더, 또는 이게, 두 개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또 왕우사를 창건했다. 조금 의미가 조금 오류가 있냐 보입니다. 제 아도 눌지왕 지세. 아도와 눌지왕의 시대에 있었고, 법흥왕 지점, 23대 법흥왕 시대의 앞이었다. 지금 봉복은, 지금은 복을 빌었고, 그리고 왕우사를 창건해서 복을 빌었고, 겸이진 남외, 겸해서 남쪽의 외를 진압했다. 그러니까, 보통 절은 이제 호국,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절을 많이 창건하기 때문에, 이 절을 지음으로써 남쪽의 외구를 어느 정도 막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견 봉국 봉기.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그 가락국기 봉기에 잘 실려 있다. 탑 방 사면 오층 기조루 기기. 탑은 사각이고 오층이며 거기에 새겨져 있는 조각은 아주 기했다. 승미 적반색 기질 양취 비차방유야. 그 돌의 그 미세한 얼룩무늬의 색깔이 있고, 얼룩무늬의 반점이 있는 그런 반점의 색깔이 있고, 그 성질은 아주 무르다, 아주 연하다. 비차방, 이 지방에 나는 그런 돌이 아니다. 본초 소운 점, 개관 혈위 흠자 시야.
요 한나라에서 쓴 그런 이제 그 약에 대한 책입니다. 그 신농 본처에서 닭의 비설의 피를 찍어서 실험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돌이, 이들이 파사석탑에 넣는 돌이 아마도 뭐 약이나 그런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파사석탑의 그 돌을 맞는지 안 맞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닭의 피를 찍으면은 어떻게 변형된다든지 약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닭의 피를 찍어서 실험을 해서 가려냈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국 영명 발악국 구제봉기. 금강국은 또한 가락국이라고 불렀고, 봉기에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예, 찬말, 제역, 배금, 천태경, 근령, 자막, 애도경, 기도, 도안, 부황옥, 청고남의 알로경, 석탑실은 붉은 돛배, 가벼운 깃발, 깃발도 가벼운데, 거친 파도를 막기 위해서 신령님께 빌었네. 황옥을 도와서 해안에 도착한 것이 어찌 황옥군이랴. 그러니까 황옥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안 왔겠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청고남의 알로경, 오랫동안 남쪽 외의 침략을 막았다. 그래서 그 불경의 힘으로 일본의 요 노경은 그 고래 경자지 않습니까? 고래는 젊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데 그거를 침략이라는 말로 비유한 겁니다. 노경 고래가 노한다는 거를 이제 침략이라는 말, 그 침략을 막았다. 이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호국 불교의 역할도 했다 그런 겁니다. 다음은 궁전의 말하기를 석보득자지법 전 고려 용강현 있냐 상견하 본전 성녀 보득의 이름은 지법이고 고구려 용강현 사람이다. 용강현은 평안남도에 있는 저 지명입니다. 용강군이죠. 가야 본기에 상세히 본 이게 여기서 본전은 상세히 실려 있다든가 고려 그 상유사 본기인 것 같습니다. 상거 평양성 늘 평양성에 머물렀는데. 유 삼방 노성 내청 강경 사 고사 불면 늘 평양성에서 머물렀는데 절의 늙은 성녀가 경을 강의했 와서 청하였는데 고사를 하고 허락하지 않았으나 부강 열반경 40여 권
어쩔 수 없이 가서 열반경 40여 권을 강독하였다. 파석지 성서 대보산 암혈하승방 강독이 끝나고 성의 서쪽에 있는 대보산의 바위굴에서 참선하였다. 여기 열반경 경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뭐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어렵고 능력이 없어서 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열반경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고 없어졌음을 나타내고 고요한 깨달음의 경지다. 예, 적이다, 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번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번뇌가 108번뇌라고 하는데 그 많은 번뇌가 없어지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경은 그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한 건데 불을 저 불어서 꺼가지고 아주 조용한 상태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석가가 임종 전에 운집한 제자와 신자 앞에서 열반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설하였는데 그 설이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열반경의 주 내용이 열반과 죽음, 인간 세상과 열반, 뭐 생과 사, 뭐 그런 죽음하고 삶에 대해서 그런 이제 높은 그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상당히 이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저기 우리 책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신인 내청 의주차지 신인이 와서 청하기를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 내치 석장어전 지팡이를 이거는 저기 저 주석 그러니까 쇠로 된 지팡이 앞에를 가리키면서 지기지활 이 땅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차하유 팔면칠급석타 굴지과연 인립정사 이 땅 아래에 팔면 팔각의 칠층 석탑이 있다고 하여 파보니 과연 있었다. 그래서 정사 절을 세우고 날 영탑사라고 부르고 이 거지 이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요 영탑사 부분은 뭐 크게 주목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이 장육종상, 요게 장육종상 보건도인데, 이 장육종상이 너무 거대하고 컸어. 황룡사를 만들기 전에, 이걸 제 황룡사를 절을 만들고 금당을 만들기 전에 이 장육종상을 만들어가지고 먼저 안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금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룡사 장육존상이 장육존상은 여기 다 서금당, 중금당, 동금당, 동금당이고요. 이쪽은 보통 불상을 모시는 가장 그 절에서 중심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있고 뒤에는 강당이고 요게 구청 목탑입니다. 구청 목탑이고 요게 좌우로 있는 게 종을 설치한 종루 요게 문입니다.
이 장육종상이 안치된 중금당이 요의 실제 모습은 여기 무수보살이 있는 대자, 보현보살이 있는 대자, 요 석가모니가 있었던 자리. 그래서 요게 장육종상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요 흔적만 나와 있습니다. 장육종상과 관련해서 이 장육종상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인도의 아유왕이 자기가 못 만들어서 불교를 숭상하는 신라에 보내서 울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절을 세운 게 동축사입니다. 동축은 서축을 인도고 인도에 대칭될 만큼 불교가 많이 전파되었고 불교를 믿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로 서축을 대칭해서 동축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동축사가 있는 게 마골산입니다. 마골산이고 이 동축사는 지능 573년에 창건되었고 인도의 아유왕이 보낸 부처 보살상, 이게 견본 보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견본 부처상 견본 하나, 보살상 두 개를 보냈는데 여기 하곡현 사포입니다. 여기 미포조선이 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산으로 올려서 여기 동세운 게 여기 마골산 있는 동축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여기는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고, 요게 태화강. 하공현 사포 또는 고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유왕이, 아쇼카 왕이 BC 238년에 죽었는데, 여기 도착한 게 573년이니까, 계산해보니까 800년 있다가 예, 여기 도착했어요. 그래, 많이 그 내용 속에 뭐, 수많은 나라, 동네를 거쳐서 도착했다. 그래서 제가 800년 뒤에 도착했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 광룡사 장육. 보통 장육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은 여기, 사람 키를 1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장이지 않습니까? 6장이면 그만큼 거대하다는 얘기입니다. 6장 대략 4~5m, 장육전상이 4~5m 정도 되는 거대한 불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 즉위 14년 개유 3월 장축 자궁어 용남궁. 24대 진흥왕 553년 개유년에, 543년에 용궁의 남쪽에 궁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유황룡현 기지 그 땅에 황룡이 나타났다. 내 계치위 불사. 그래서 고쳐서 절을 지었다. 호 황룡사. 우리 누를 황돼 있는데 그 글자 우리 책에는 누를 황이 아니고 글자 틀렸습니다. 오자입니다. 호 황룡사. 황룡사라고 불렀다. 지 기축년. 기축년에 이르러 주위의 담장을 세우고 지 17년 방필, 17년 뒤에 완성했다. 그런 이 절을 만드는데 17년이 걸렸답니다. 미기, 얼마 지나지 않아 해남유일거방 내박의 하곡현 지사포. 얼마 지나지 않아 남해 바닷가에 커다란 배한 척이
도착하였는데 하곡현 사포에 도착하여 정박했다. 이 사포는 금울주 고포야. 지금의 울주 고포다. 이 고포하고요, 또 사포 써놓고 고포 써놓은 거는 이 사자가 실이고, 이 곡자도 우리말로 마실 칼적이 곡자지 않습니까? 그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뭐 고포라고 또 써놓은 것 같습니다. 금착유첩문음 서축아유관 취황철 57,000근 황금 3만분 별전음 철 40만 7,000근 금 1,000냥 05복운 37,000건. 그 배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 그러니까 척지에 운운하기를 서축 인도의 아유광이 황금과 황철 57,000건 그리고 금 3만분을 모아서 장주 석가 삼존상, 장차 석가 삼존상을 만들려 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다른 전하는 말로는 철이 40만 7천건이고 금이 1천냥인데 그 아마도 틀린 것 같다. 혹은 3만 7천건이라고 한다. 그 당시에 요 황금은 대략 218g이고 여기 5만 7천건은 1.2톤 정도 되고 여기 금은 3kg 3만 분 1분 푼인데 요 푼하고 똑같습니다. 0.1g 0.1g인데 3만 분 하면은 약 3kg 정도 됩니다. 장주 석가 삼존상, 석가 삼존상을 장차 석가 삼존상을 만들려 했는데 성취하지 못하고 제강 범해의 축왈 배에 실어서 바다로 뛰어 보내면서 축원하여 말하기를 원도유 유록 국토 성장육 존용 인연 있는 나라에 도착하여 장육의 모습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병제 모양 일불이보살상 더불어 불상 하나와 보살상 두 개의 견본이 들어 있었다. 견리 구상 구상 구장상문 칙사 복 기현지 승동 상계 지지 창 동축사 연의 관리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임금에 보고하니 임금이 칙사를 보내서 그 현의 동쪽 밝고 높은 땅을 골라서 동축사를 지었다. 요안기 3종 새 삼존상을 안치하고 앞에 그 경건으로 가지고 온 불상 하나하고 보살 두 개의 상을 말합니다. 수기금철어 경사
금과 철을 가지고 와서 서울로 가지고 왔다. 이 퇴근 6년 갑오 3월 퇴근은 중국 마지막 남조 진선제 연호입니다. 퇴근 6년 갑오 574년에 주성 장육전상을 주조하여 일고이치 한 번에 완성했다. 북을 보통 전쟁 칠 때 뭐 북을 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일치, 일고, 한 번이라는 말로 일고를 말했습니다. 여기 갈로는 사중기운 제사 10월 17일 절에 기록되어 있는 절에 나오는 기록에는 573년 10월 7일이라고 합니다. 중 3만 5천 7원 입 황금 1만 198분 무게가 3만 5천 7원이며 황금 1만 198분이 들어갔고 이 보살 이철 1만 2천건 두 개의 보살에 두 보살에는 철 1만 2천건이 들어갔다. 황금 1만 136분 황금은 1만 136분이다. 안후 황룡사 그래서 전상을 만들어서 삼육전상을 만들어서 황룡사에 안치하고 안치했는데 명년 상루 유지종 옥지 일척 다음 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불상의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 한 척을 땅 일척이나 되는 넓이만큼 적셨다. 대왕 승하지죠. 대왕이 돌아가실 징조이다. 혹은 상승 제 진등지세이다. 혹은 이야기하기를 상은 불상은 진평왕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야 그건 틀린 것 같다. 또 별운범 아유왕 제서축 대향화국 다른 책에는 아유왕이 인도의 대향화국에 있을 때 생불후 100여년 한부득 공양 진신 석가가 임종 후에 100년 지나 석가에게 공양을 하지 못한 한을 그러니까 석가가 돌아가시기 나서 태어났으니까 공양을 할 수 없었겠죠. 그 보고를 말합니다. 공양하지 못한 한을 한으로 감화 금철 약간 근 금과 철을 약간 모아서 삼도 주성 무공 세 번 상을 만들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여 시왕지 이루지 못하였다. 시왕지 태자 복불 예기사 이때 왕의 태자가 이 불상왕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 왕사힐지 왕이 태자를 나무랐다. 태자 주운 동력비공 정지불치
왕윤지. 태자가 임금에게 말씀드리기를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미리 알았다는 말을 하니 왕이 그렇다는 것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내제 홍도배 바로 배에 실어서 바다에 띄워 보냈는데 남녀 부제 16대국 500중국 10,000소국 8만 7략 띄워 보냈는데 남녀 부제는 뭐 수미산 밑에 있는 인간 세상에 사는 그런 곳이라 합니다. 남녀 부제의 큰 16대국과 500의 중간 크기의 나라, 작은 10천이니까 만 개의 소국, 8만의 마을을 지났는데, 미부주 선지 주 불성, 이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불상을 이루지 못하여, 최후도 신라국, 마지막에 신라에 도착하였는데, 진흥왕 주지의 문익님, 진흥왕이 문익님에서 불상을 주저하여 상승 불상을 만들었다. 상호필비, 그 불상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움을 갖추고 아육차번 무 아육왕은 이제 불상을 이 만들음으로써 근심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아육왕의 근심이 없어졌다. 그리고 저기 빛을 보는 불상을 만들려고 오만 동네를 다 온 땅을 돌아다녔는데 만들지 못하여 마지막에 이제 신라에 도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뒤집어 만들었다. 뒤친다, 뭐 대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후 대륙좌장 서학도 오대산 감문수 현신 수결 뒤에 대륙좌장 승려가 중국에 유학하러 가서 오대산에 도착하여 문수를 암흥하여 그 문수의 현신으로부터 비결을 받았다. 내 초군 여국 항룡사 내 석가여 가습불 강년지지 부탁하여 이르기를 문수가 부탁하여 이르기 문수는 보통 문수보살이라고 말하는데 문수보살이 좌장에게 부탁하여 말하기를 너희 나라의 황룡사에는 석가와 더불어 가섭의 부처가 강년하는 그런 땅으로 연자석 유제 연자석이 아직까지 있다. 고 천축 무우왕 그래서 인도의 무왕이 취황철 약간근 범해 역 1300여년 무왕이 황철 약간
황철 약간을 모아서 바다로 보내서 1300여 년이 지났는데, 연후내도 이고, 그런 후에 너희 나라에 도착하여 성한 기사, 그 전에 모시게 되었다. 제 위록사였냐. 대개 그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인 것 같다. 여 별기 소재 부동, 다른 기록에도 그런 글들이 실려 있다. 상성우 동축사 삼존역 이안사중 불상을 완성한 후에 동축사의 삼존부를 옮겨서 절에 안치했다. 그 인도에서 가져온 견본 불상 하나하고 보살 두 개를 황룡사에 가지고 와서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중기 진평 6년 갑진 금당 조성. 글의 기록에는 진평왕 6년 갑진년에 금당을 조성하였고, 선덕 대왕 때 사초 주 진골 한의사 제2주 자장통 차국통 해군 차상률사원. 선덕여왕 때 처음에 주지로 진골의 한의사가 주지였고, 두 번째 주지는 국통자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국통해운, 다음에는 상률법사였다. 그럼 내려왔다. 그럼 금병화 이래, 지금 병화가 이래, 온 이래로,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1238년에 몽고군이 침입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몽고군이 침입해 와서 대상여 이 보살 계육몰 큰 상과 두 개의 보살 상이 모두 용불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지고, 이 소석 석가유조는 작은 석가상만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잔말 진방하처 비진향 향화인연 취하방 불시 유광 나나수 월성내방 구행자. 속세가 어느 곳이든 고향이 아닐 수 있겠는가. 불교의 인연을 맺는 것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합하다. 불시 아유왕이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라의 월성에 들어오는 것이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월성에 이런 것들 앞에 장육금상 이런 것이 전래되었다. 그런 의미다. 네, 이상.